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넷마블 게임즈 공채로 입사한 사업 PM 이다행입니다. 지금은 리니지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 PM이란 직무는 게임이란 제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게임의 핵심 경쟁력,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와 현재 시장 상황 등을 파악해서 우리 게임의 사업 전략을 도출하고 그 사업 전략대로 여러 유관 부서와 협업하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터 마케팅, R&D 등 여러 가지 유관 부서와 함께 게임에 관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선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을 어떻게 보면 처음 기획하는 것부터 완성까지 단기간에 해봤던 경험이었는데요. 그 결과물을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고 있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기자간담회를 준비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현장에 부착되는 인쇄물 하나하나부터 작은 동선 그리고 영상까지 모두 신경 쓰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유저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몸소 느끼니까 정말 이런 것이 내가 하는 일의 매력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빠르고 쿨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기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게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넷마블은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하드코어 게이머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신 게임의 트렌드나 유명한 게임을 파악해 놓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둘째로는 게임 리뷰나 게임 관련 기사 그리고 게임 분석 문서 같은 것을 많이 봤는데요. 게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게임을 분석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넷마블은 열정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는 회사입니다. 게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넷마블에 보여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에 그치지 말고 노력과 열정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까지 고민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원츄!